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과 외세와의 전쟁이 있었던 강화도의 병긴양요와 신미양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날씨가 햇빛이 굉장히 쨍쨍거리고 얼굴이 다 탈 것 같은데 한번 강화도의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역사를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진지들을 보며 마지막엔 예전에 정족상성으로 불리던 삼랑성을 갈 예정입니다. 첫 시작은 초지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광성보까지는 걸어서 가려고 합니다. 먼저 병인양요부터 설명을 하자면 1866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진행되었던 천주교 탄압으로 인해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사망하자 프랑스가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였습니다. 이때 프랑스 군이 강화도를 침공하여 점령하였지만 조선군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을 격파하여 퇴각하게 합니다. 당시 퇴각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외교장각 도서나 각종 유물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초지진은 강화도로 들어오면 약간 입구 지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게임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앞마당 같은 곳입니다. 스타크래프트도 앞마당이 작은 것처럼 초지진도 성이라기보다는 요새 같은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여기 안에 대포를 설치해서 쏘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 낮아서 허리를 좀 많이 숙여야 했습니다. 당시 왜소한 조선인 신체로는 편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와, 요새 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당시엔 외세들이 이곳을 들락날락거리며 통상요구를 많이 했을 듯합니다. 그러나 조선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냥 해안가에 있는 방어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에게 이곳을 점령당하고, 그리고 신미양요 때 미군에게도 이곳을 점령을 당합니다. 보기엔 작아 보여도 프랑스, 미국, 일본 함대와도 싸운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하지만 세 나라에게 모두 털려버려 함락당한 기록만 있는 안습한 곳입니다. 미군과 프랑스군을 날려버린 대포? 공격을 하며 조선군들이 양키 고 홈이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곳에서 외세와 전쟁을 했을 때 포탄 흔적이 있었다는 구역입니다. 영상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지진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한 10분 컷이면 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게 복원을 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복원 전에 성이 좀 온전히 보존이 잘 되어 있었으면 규모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은 초지진에서 좀 더 북쪽으로 가서 덕진진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초지진과는 다르게 공조루라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초지진을 지나 도착한 곳은 덕진진이고요. 아쉽지만 아예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무슨 공사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올라가 보진 못했습니다. 덕진진 입구를 돌아서 뒤쪽인데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마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듯한데 보시다시피 이쪽 뒤쪽에 보시면 강화 해협이 보이고요. 해안가를 향해 수비하고 있는 성의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으며 프랑스와 미국에게 점령당한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광성보라는 곳인데 오랜만에 유적지를 보며 입장료를 내는 것 같습니다. 1,000원이고요. 외국엔 유적지 입장료가 비싸게 느껴지는데 한국은 참 저렴해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신미양요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미군이 초지진과 덕진진을 돌파하여 이곳 광성보로 왔었고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어재현 장군 휘하 500명의 병사가 미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펼치게 됩니다. 신미양요는 1871년 통상을 요구하는 미국 함대가 침범한 사건으로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로 접근했는데 어재현 장군을 중심으로 한 조선군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싸웠지만 전원 전사하게 되고 조선이 사실상 패배했지만
끝까지 수교를 거부하며 미국은 물러나게 됩니다. 신미양요가 일어난 원인은 5년 전 미국 함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 쪽으로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며 대포를 쏘고 민간인을 살해했는데 당시 조선군 부대가 배를 급습하고 선원들을 살해했습니다. 19세기에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화와 아시아의 개항이 극에 달해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21세기에도 미국과 북조선이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신미양요는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곳도 평양이니 평행이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보셨던 덕지진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들어오면 바로 앞에 이렇게 해협이 있고요. 이곳은 또 아까 초지진과 비슷한 느낌이고요. 이곳 광성보가 뭔가 덕진진과 초지진을 합친 느낌. 대포 이름만큼 굉장히 큽니다. 소포 이름만큼 좀 작습니다. 소포보다 더 작은데 불랑기포입니다. 약간 휴대용 포 같은 느낌 듭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쓰는 폰이 90년대부터 현재까지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발전되는 것처럼 대포도 크기는 작지만 더 발전된 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시 광성보 전투에서 어재현 장군 외 59명의 순절비가 있었습니다. 고종 때부터 제사를 지내왔고 후손들이 현재도 제사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조선군과 미군이 치열한 백병전을 펼친 곳입니다. 손돌목 돈대라는 곳입니다. 동그랗게 성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백병전에 맞게 고대 글래디에이터 격투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군에게 잡힌 포로들인데 부상당한 포로들을 치료해주고 조선 측에 인도해주는 사진입니다. 나름 훈훈한 장면입니다. 건너편 보이는 바닷가 사이로 있는 포대입니다. 오. 안으로 더 들어오니까 포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약간 사격장을 포대처럼 해놓은 느낌? 1사로, 2사로 이런 식으로 있네요. 여기가 한 8사로 정도 되나? 용두돈대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프랑스 군과 미군과의 치열한 포격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딜 가든 항상 화포가 있습니다. 마지막 강화 해협을 보며 광성보는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군대가 침공한 병인양요와 관련된 성인 강화 삼랑성입니다. 병인양요 이전에는 고조선 단군의 세 아들이 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있어 삼랑성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성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병인양요의 영웅 양원수 장군의 승전비입니다. 조선과 프랑스 둘 다 큰 피해는 없었고 조선이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한 프랑스군은 철수하였다고 합니다. 성 안은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절인 전등사만 남아있지만 조선시대 때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아, 높다. 성벽을 따라 올라가 봤는데 꽤 높더라고요. 저의 저질 체력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운 날씨, 아, 쉽지 않습니다. 아, 힘들어. 와. 그래도 높은 곳을 올라가니 강화도의 풍경은 매우 좋았습니다. 와.
사망성이 진짜 높았구나. 프랑스 군도 국토의 70%인 한국의 산을 보며 매운맛을 봤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가 있었던 강화도의 여러 성을 둘러봤고요. 두 번의 외세 침략을 겪은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그 이후 외세를 배척한다는 의미에서 척화비를 세우게 되고 더욱더 조선의 근대화가 늦춰지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왜 그때 외세와 교류를 안 해서 이렇게 조선의 근대화가 늦춰져서 좀 발전이 늦게 되었나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외세가 이렇게 조선에 공격을 하는데 그때의 사상과 생각으로는 제가 외세를 좋게 봤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